오늘 조국혁신당의 첫 공식 최고위원회입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의 기치를 내세운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당원 16만 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가족입니다. 12석을 획득해 제3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특히 유권자 690만 명은 왜 혁신당을 지지했을까요? 우리 당은 이 물음을 출발지 삼아야 합니다. 기항지에서도 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마침내 답안지가 완성되면 도착지에서 국민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했던 약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막힌 가슴, 정체된 전국을 뚫는 쇄빙선, 대한민국을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으로 끌고 갈 예인선, 쇄빙선과 예인선이 되겠다. 그게 바로 조국혁신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뜻에 공감하는 정당들과 공고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선단의 항로를 추종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쇄빙선이고 예인선이며 앞으로도 쇄빙선이고 예인선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강할 것이고 불식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대단히 엄중한 시국이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권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극도로 무능하고 치명적으로 부도덕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원래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캐고 방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걸 방해합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 방탄만 신경을 씁니다. 해병특검법과 전세사기 피해특별법처럼 국민의 삶을 담은 법안에도 마구 거부권을 휘두릅니다. 게다가 이 정권은 무능한데 더하여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은 독도 등 영토는 물론 한국이 만든 기업 라인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맞서 싸우기는커녕 일본 편을 듭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비상한 시국입니다. 원내외 투쟁에서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안에서 3국조와 3특검을 틀림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장외에서 정권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해병대원 특검 재발의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 시민사회, 다른 야당과도 대오를 맞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바꿔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국정기조는 변화 없이 맥주를 돌리고 고기를 굽습니다. 어퍼컷을 날립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혹독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오늘은 22대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의 첫 최고위 회의입니다. 총선에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원내 제3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적정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회의실이 아닌 로텐도홀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이 교섭단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선진국은 없습니다. 25% 득표율에 담겨있는 주권자 국민의 뜻이 의정활동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22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거대 양당이 낡은 관행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정치발전,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에게 배정된 사무공간은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님들께서 매우 격분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 끄트머리만 모아가지고 그것도 도시락도 채우지 않은 채 이렇게 배달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조국혁신당에게 수용하라고 제시했느냐, 이에 대해서 매우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사무처 그리고 거대 양당이 낡은 관행,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조속히 사무공간 재배정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혜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사건이 임성근 게이트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무했다는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경찰 이첩 보류 지시,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1차 수사 외압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 임성근 게이트의 꼬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관은 굳이 몇 분 뒤에 김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해서 임사단장을 정상 출근하게 하라. 임산단장은 사실 그때 직무 배제되고 전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즈벡 출장이 해외 출장 임박한 시점에서도 급히 진행된 현안회의에서 장관은 임전 사단장을 챙깁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국방부 박 보좌관으로부터 1사단장에 대해서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전화를 또 받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 장관과 통화한 8월 2일 날 박 부좌관은 김사령관에게 1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이지요 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받거나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에는 항상 임성근 사단장을 특별히 챙깁니다. 공수처는 올 1월 임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장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렇게 살뜰히 챙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밝혀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휴대전화에 그 1차 답이 있을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성근 게이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처럼 누군가의 이름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왕 수사를 시작했으니 용기 백배하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북한은 지난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GPS 전파교란 공격을 감행했고 주말까지 900여 개에 달하는 오물 풍선을 날렸습니다. 연쇄 도발입니다. 북한 도발이 심상치 않은 이때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군에서 일주일 내 무려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의 안전을 빌며 애를 태우고 있고 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왜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겁니까? 월상식한 명령으로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무책임 호 일관하는 지휘관, 이를 비호하는 군 통수권자, 거짓말 해설에도 군 통수권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국방장관, 국민이 우리 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휘부 아래 우리 군의 사기가 유지되겠습니까? 국방, 안보 공백, 그리고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군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역사상 해병대와 싸우려 드는 보수 정권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안보 공백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바닥에 떨어진 군의 자긍심, 사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외치던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체병특검법 수용을 통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토요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된 조국혁신당 집회에 참석한 해병대 전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군은 윤석열의 군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국민의 국군이다. 이상입니다. 예, 정책위의장 서광진입니다. 종부세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할 때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시작된 종부세 논란에 정부와 여당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반색하고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상속세, 금융투자세 완화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까지 내놓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모자라 올해 1, 4월 기간 동안 국세 수입 또한 전년보다 8조 4천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고 있는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부자 감세에 골몰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는 민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 서민복지 예산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치찌개 퍼주듯이 여기저기 감세 혜택을 남발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를 넘어 재정 능력이 더욱더 열악한 지방정부, 서민들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나서야 하는 건 나라 곳간 비우는 부자 감세 정책이 아닙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시급합니다. 야당 일각의 종부세 완화 주장에 화답할 때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자 감세, 물가 폭등, 역대급 세수 결손, 민생 파탄이 윤석열 정부의 초라한 재정 성적표입니다. 이미 F학점도 모자라 퇴학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이런 민의를 벌써 잊어버리고 엎어껏 날리는 대통령과 박수치는 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여당입니까? 민의에 대한 거부권 남발 그만두고 무너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격차 해소부터 나서십시오. 더 이상의 거부는 국민이 거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직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수사 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신장식 의원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국방위원회를 즉시 열어야 합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군 관련 사건들로 국방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훈련 중 발생된 군내 사망 사고를 지켜보며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과 앞으로 군에 보내야 할 자녀를 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5년간 끌어온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위협 비행에 대해서 일본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졸속 합의로 봉합하는 국방부의 비굴한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국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법에 명시한 기한인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강제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군, 국방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던 최해병의 죽음에 군 수뇌부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지금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자신의 병정놀이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 순직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수사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에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작년 8월 2일 세 차례나 이종섭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실시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수사방해, 사법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최병의 죽음을 우리 형제, 부모, 자녀의 죽음으로 여기고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특검까지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최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앞장서겠습니다.